1년에 단 한 번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특집 2021년에도 어김없이 I came back 2021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올해 국방부 일거수일투족을 속속 줄이 특집 1부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말하다 어디서 국방 포커스 오프닝에서 소개했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오는 스페셜한 방송! 대한민국 국방부 실장님들이 총출동하는 바로 그런 방송이죠. 네, 특집 국방포커스. 2021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까? 실장님! 그럼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실장님과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한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전장정보연구실 심승배입니다. 아, 우리 실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자, 2021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우리 실장님 스타트 좀 잘 좀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방 개그맨 영진 씨. 네네. 지난번에 국방부 올해 주요 핵심 업무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늘 하시던 얘기, 꼭 집어 말씀하신 얘기, 한국판 뉴딜 아닙니까? 오, 기억 잘 하시는데. 네네. 그런데 뉴딜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압니다. 저 국방 개그맨입니다. 작년 7월 14일 확정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거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프로젝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개의 축으로 삼아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뉴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바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인데요. 실장님, 맞습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중요한 건 알겠지만 잠깐만요. 국방 분야에 뭐 뉴딜할 게 뭐가 있는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걸 살려야 되는 게 주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 알기 쉽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선도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주로 구성이 되고 국방 분야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디지털 뉴딜은 DNA, 그러니까 데이터, 5G 네트워크 AI를 국방의 전 분야에 적용해서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 작전의 경우에 저희들이 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성능 CCTV를 지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해안의 물체들을 식별하고 탐지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안 경계 체제가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교육 훈련 분야에는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적용을 해서 실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고 이것을 숙달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고 이러한 VR, AR 기술은 의무, 정비, 작전 등에 대폭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분야에 디지털 뉴딜을 적용을 해서 현재 정비창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자동화하고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비 혁신을 이룹니다. 그린 뉴딜은 잘 아시듯이 그린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 국방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을 하고 향후 승용차 구매 시에는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대전의 자운대에
금년 6월 달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이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김 교수님, 이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만큼은 좀 날카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선비 모드를 버리시고 국방기부의 모드를 좀 활기차게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 목소리가 좋은데 이 자장가처럼 들리면 안 되거든요. 자, 설명을 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도록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딜 사업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직업을 창출해서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정부 개입의 효시가 된 정책입니다. 2008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기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7,870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책을 쓴 적이 있고요. 네. 최근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방부의 경우에도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품격의 사업을 개발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부가 선제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군 내부의 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이 투자를 먼저 하게 되면 민간 부분도 뭐 기술적 호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동반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방부의 디지털 뉴딜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데이터 댐 분야, 국방의 데이터라는 것이 댐에 이제 갇혀 있는 물 아닙니까? 네. 그 물이 데이터인데요.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이 뉴딜 정책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데 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에서 이 쓸 수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되게 좋은 계획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국정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는 곳이고 그리고 특집 저희 스페셜 방송에 첫 출연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장 차관님 빼고 국방부 넘버3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네. 실장님. 그러면은 국방부 기획조정실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부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관리관실, 계획예산관실, 정보화기획관실이 있고 차관 직속에 감사관실, 법무관리관실, 그리고 국방부 산림을 맡는 운영조정과의 업무를 조정 통제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관실은 대국회, 대정부 업무를 담당을 하고 국군의 조직, 편제, 정원을 조정 통제합니다. 계획예산관실은 국방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중기계획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합니다.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의 정보체계, 통신을 구축, 관리를 하고 사이버 방어태세를 책임집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주요 추진은 업무는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편, 예산 편성 운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방어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든지 예산을 지고 있는 부서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국방 개그맨 지적처럼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계획과 조정 등 국방부의 그 살림을 맡고 있는 것이 기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점별 주요 핵심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방 운영 및 전투 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인력구조 개편이라면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방개혁 2.0, 2018년부터 추진돼 왔고 지금 현재 한 3년 됐습니다. 이 추진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 사실 이제 배하고 허리 볼록해지면은 우리 그 중년 남성들에게는 이제 성인병 요거 이제 그 신호 같은 건데 우리 그 군 구조는 또 어떤 신호입니까? 그리고 항아리형 구조, 인력 구조 요건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예. 항아리형 인력 구조는 허리 근육을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국방계획 2.0에 따라서 병력 집약형 군 구조를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병력이 감소가 되고 첨단 무기들이 증강됨에 따라서 숙련된 간부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항아리형 병력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급 간부들인 중소위 하사 인력을 2025년까지 9천 명 감축을 하고 중간 허리층인 중령, 소령, 상사, 중사를 13,000명 2025년까지 증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투부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군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참 많은 편인데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처럼 내년까지 군 병력은 전체 50만 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예, 기간 중에 해공군의 병력은 변화가 없고 네. 육군은 금년에 2.5만 명, 내년에 3만 명 해서 내년 이후로 총 36만 5천 명으로 유지가 되고 군 전체 병력 중에 간부 비율이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전투부대를 보강을 합니다. 전투부대에는 첨단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간부 중심, 현역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를 하고 예. 대신에 비전투부대인 군수, 시설, 행정 부대들의 경우 기존의 현역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군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기를 적극적으로 식별을 해서 민간 인력으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군무원을 5,300명 이상 증원을 했는데 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될 경우에 금년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무원 인력이 4만 명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 들어보면 저출산 시대 병력 감축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이제 비전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즉 군무원이 이제 보충이 되고 오히려 군인들은 훈련과 전투에 몰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현역들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전투 지원 업무는 군무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와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근데 또 국민들이 마냥 걱정 안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민간 인력으로 전환될 비전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교수님, 어떤 분야가 이제 전환이 되고 또 이 민간 인력 전환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술 집약형 군 조직을 지향하는 선진국일수록 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인이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서비스의 집중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분도 비전투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이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안이라든가 정보 분석이라든가 예산 회계라든가 정보 처리 같은 분야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업무라든가 서비스의 집중 공급 때문에 민간인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전시 업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현역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무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과 20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나타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교육 분야 같으면은 전투 장비의 조종이나 운영을 이제 교관이 맡게 되는데 현역 교관의 경우에는 보직 이동이 있고요. 근데 군무원, 민간 군무원으로 대체될 때는 보직 이동이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안정되는 면이 있고요. 의료 분야 경우에는 뭐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향상되고 군수 분야의 경우에는 장비 정비를 할 때 아무래도 장비 정비 경험이 적은 그 사병들이 다수 투입되던 것을 아주 베테랑 군무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병영 정책 면에서는 양성평등 상담관 같이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투입돼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세를 반영해서 2019년부터 25년까지 매해 이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 치고 나옵니다. 좋아요. 네. 네. 저희 연구소에서 2019년에 해외 민간인력 활용사를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인력으로 직위를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이나 그런 비전투 분야의 인력들을 한 40% 정도 수준으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군의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 활용은 뭐 자연스러운 이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군에서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 활용 이거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전투력 향상에 오히려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기조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추진 업무 계획인데요.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면서 궁금한 업무가 바로 이 분야죠. 이 4차 산업혁명, 이 스마트 국방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하는 업무죠. 특히 앞서 디지털 뉴딜로 말씀하셨던 AI 기술이 이 접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AI라 하면은 AI라면 그 저 조류 독감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저기 저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 자동화는 이 자동화하고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아, AI가 이제 조류 독감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자동화 어떻게 다르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자동화라는 게 보통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인간이 수행하는 활동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나 커피 머신 같은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커피 머신에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오늘 아침에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한 10년 좀 전에부터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건 자동화가 아니죠. 근데 제가 작년에 머신을 좀 거금을 들여서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원두를 이제 자동으로 갈아주는 거죠. 그리고 우유도 거품을 자동으로 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라는 겁니다. 자동화라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뭐가 좀 다르냐. 그럼 제가 저는 SNS를 자주 이제 하는데 제가 커피 사진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만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를 제가 잘 좋아하고 한 7시 정도에 커피를 마신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막 데이터들이 막 쌓이니까 네. 그것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7시 정도 되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커피가 땡기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 폰에서 알려줍니다. 커피 좀 마실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구글에다가 사진을 올립니다. 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제 사진을 보고 얼굴을 안면을 인식해가지고 제가 저이구나
제 딸은 제 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딱 시켜줘요. 그럼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 사진이 제 딸이 맞냐, 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거기 학습을 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진들을 저 주기적으로 구글에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작년 2월에 저와 제 딸이 놀던 모습들을 이렇게 아침에 딱 알람으로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저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뭐 박사님이 거의 AI 사랑이 대단합니다. 예. 결국 바리스타 정말 그 수준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 정말 AI 정말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로봇끼리 막 싸움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글쎄요,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목표는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로 도약입니다. 예, 코로나19 이 방역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박사님, 현재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 어느 정도이고 그럼 언제 목표 1등 인공지능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네. 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AI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미 연방정부 기관별로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고 활용을 촉진해라. 이게 얼마 전에도 발표를 또 했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국가 차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기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세계 1등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일본이나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2019년 전후에 비슷한 전략을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인데요. 알파고처럼 과거의 그런 바둑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그걸 가지고 현재의 바둑둘 때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이고 앞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의 감염을 예측하는 기술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밴드를 차고 있는데요. 네. 밴드를 통해서 제 생체 신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켰다가 어느 순간에 48시간 전에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48시간 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는 기술까지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과연 어떨까 관련돼서 2020년 12월 얼마 안 됐죠.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내와 미국, 중국, EU, 일본 중에서 누가 1등이냐 이런 네. 부분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1등은 미국, 그리고 2등은 EU,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순서로 나오긴 나왔는데 네. 최고 수준 국가인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약 한 80.9% 정도의 수준이라고 나왔고 네. 그럼 연후로는 몇 년 정도 교차가 나느냐? 한 1.8년 이 정도 난다고 나왔어요. 네. 이래 나왔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이게 딱 수립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도 이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2030년 그 어간에는 저희도 선두국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제 질문의 답변은 2030년쯤에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가 될 수 있다? 바라는 바죠. 저는 뭐 곧 될 것 같은데 한국이 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넘버원 곧 올 겁니다. 다 여기 이제 진행자도 다 AI가 할 거예요 이제. 올 겁니다. 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AI를 활용을 해서 군사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군의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국방 분야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좀 선두권에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국방부가 2018년에 인공지능 전략을 이제 수립했어요. 수립하고 나서 인공지능 분야를 뭔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합동인공지능센터라고 하는 조직도 설립을 합니다. 그 기관에서 모든 DOD 미 국방부죠 차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한 건 그런 겁니다. 정비를 예측하는, 예를 들면 군수품이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미리 고장날 시점을 예측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처음 시작했고요. 뭐 재해 분야에서 어디를 수색하고 어떻게 수색을 해야 하는 경로를 설정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군 장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의 이런 부분 신호들을 체크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분야죠. 항공기로 무인 항공기로 감시 정찰하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좀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로봇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군사용 인공지능 로봇 이쪽 개발을 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무인기, 뭐 이렇게 드론들 이런 것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무기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방 분야의 뭔가 지능화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아까 디지털 뉴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인공지능 분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9년 1월에 육군 같은 경우에 육군 교육사 내에 인공지능 연구 발전처도 이제 만들었고 조직도 네. 또 2019년 7월에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계획을 대통령 직속위원회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이 2019년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전략, AI 국가전략에 따라서 국방부도 인공지능 그런 융합 프로젝트들, 국가 차원, 범국가 차원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장병의 흉부 엑스레이의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판독하는 데 AI 기술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프로젝트가 또 데이터 댐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거기에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우리 군의 인공지능 수준은 국가 수준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 정책들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향상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은 AI를 추구하면서도 국가별로 이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발빠르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약간의 공격성을 위주로 했고 미국은 병사들의 생존성에 좀 더 관점을 맞춘 것 같고요. 우리 군은 이 범정부적인 인공지능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열심히 그 선진국들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군요. 아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국방 개그맨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걱정이 되냐? 우리가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전기가 끊기면 우리 군의 이 대비태세 완전 구멍 뚫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계에 대한 의존이나 이런 것들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보통은 컴퓨터 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그 안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기술이 학습을 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전기가 끊겨도 괜찮게 그런 백업이라든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챗봇 같은 이슈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윤리적인 그런 뭐 이슈에 가깝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사실 2016년에 뭐 일찍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냐 하면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었던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이슈인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나왔습니다. 장애물을 이제 피하면
제가 이제 그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고 피하지 않으면 옆으로 피할 수 있는데 옆으로 피하면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무기 쪽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적을 판별하고 나서 적이라는 것이 100% 가까이 뭔가 확신할 수 있다면 무기를 바로 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도 네. 이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율살상 무기라는 이슈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설명이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군도 발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잘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 군의 인공지능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범정부적인 AI, 빅데이터 활성의 계획에 맞추어서 군에서도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의 형태들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 왔던 이 사업들을 전체 분석 점검을 해서 AI 종합 추진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협업해서 이러한 전문 인력을 또 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 댐 정책과 궤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품질 관리를 조금 실시를 해서 데이터 앱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국방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군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그 기술 도입도 필요하겠고요.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떨까요? 예, 말씀처럼 AI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경우에 산하에 정보통신기술평가원, 그리고 정보와 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민간 협력으로 AI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방연구원 산하에 정보화 연구실이 이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관련되는 전문가 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학기술부가 협업해서 정보통신 기획평가원과 저희들 국방연구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AI 추진 전략과 이행 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하고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소요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과제들의 경우 만약에 기술 성숙도 TRL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R&D를 통해서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예. 기술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즉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인공지능 분야도 민군 협력이 필수적이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숙장님 애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을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죠? 맞습니다. 미국 주요 안보기관과 글로벌 보안 기업까지 피해가 번졌던 솔라윈즈 사건의 전모가 10개월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게 다 밝혀진 겁니까? 저는 세계 최강인 미국이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이거 좀 궁금해, 의외예요. 박사님, 지금 이 소리 없는 전쟁, 사이버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솔라윈즈 이슈는, 솔라윈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에서 개발한 오리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그런 보안 침해 사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되게 범용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솔라윈즈 사건은 한 3단계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단계로 해커들이 솔라윈즈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서버에 침투해서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네. 뭐 그러고 나서 2단계로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커들이
그 다운로드한 쪽에 일종의 뒷문이 생겨가지고 뒷문을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단계에서 그쪽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가거나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썰라인지의 30만 정도 되는 고객 중에서 정부기관 포함해서 한 18,000 고객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런 침해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한국도 2020년부터 솔라인지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 2011년 뭐 농협 전산망사 뭐 마비 사태가 있었죠. 2013년에 320 전산대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워너프라이 이런 것도 있었고 작년 2020년이죠. 개인 금융정보 1테라가 이제 유출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보안 해킹에 대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이게 보안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그런 약점, 취약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0으로 만들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보안에 대한 그런 관리 절차나 그걸 지원하는 뭔가의 시스템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해커가 저기 진화하니까 우리도 진화를 해야 되는 네. 것처럼 우리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렇게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들 군에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기밀과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컴퓨터 기술도 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군에서 컴퓨터를요? 아니, 빌 게이츠 형님이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사이버 공격이 실제 공격의 뭐 전쟁에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국방 개그맨이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좀 많아요. 이럴 때 뭐다? 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비밀 병기는 컴퓨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은 바로 컴퓨터란 사실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What? 1차 세계대전 당시 아무 체계가 뻥 뚫려 패전했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24시간마다 바뀌는 막강한 암호 체계 에니그마. 하지만 막강한 방패가 있으면 날카로운 창도 있는 법. 영국에서는 범이라는 애도끼를 개발했고 놀란 독일이 더욱 놀라운 암호체계를 만들자 영국에서는 더더더 놀라운 해독기를 개발했으니 이 거대한 문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 상상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일초에 5천 단어를 체크하며 척척 암호를 해독해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위대한 능력을 지닌 컴퓨터계의 시조새. 이 호컴퓨터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치명적인 병기가 됐죠. 1999년 6월 잔인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유고 연방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미국과 나토 연합군의 공습으로 항복을 얻어냈다 보도했지만 사실 결정타는 사이버 공격. 군 네트워크를 장악해 적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확인할 수 있었으니 이건 뭐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한 BTS? 뻔한 결말이었죠. 2008년 10월 미 국방부 전산망에 이상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었죠. 감염 경로는 머나먼 중동. 누군가 미군 중동기지 근처 USB 공급 라인에 악성 코드를 설치했고 아무 의심 없이 감염된 USB를 구매한 미군 장병이 노트북에 USB를 삽입하는 순간 군사 기밀을 적에게 바친 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무려 14개월. 2010년 6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원인은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보이지 않는 적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법.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 우리발을 내밀면 어쩔 수 없었죠. 방심은 금물.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마치 최고의 명사수처럼 은밀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초정밀 타격 능력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위력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전장은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우리 군은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잘 준비하고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실장님, 우리 군의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계획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이버 무기는 때로 핵무기보다 위력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방부에서도 사이버 방어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는 사이버 사령부 창설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작전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중간 제대인 각 군 본부에 작전 센터를 신설을 해서 허리를 보강했습니다. 네. 향후에는 작전사급 예하 부대인 사령부 군단 사단 함대사 비행단의 현장 관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재작년에 현역의 경우에 사이버 특기를 신설을 했고 군무원은 사이버 직렬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사이버 전사들의 풀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급별, 직무별, 직무 표준을 완비를 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사이버 공방 훈련장을 신속하게 도입을 하고 예. 실전적인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안보 대비해서 우리 군이 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사님, 이런 우리 군에게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이버 공간의 취약점 그리고 위협에 대비한 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국방부도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을 뭐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정부와 기획관실 내에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정책과 뭐 사이버 대응 기술팀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에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 체계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미리 보안 취약점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네. Secure Coding, 안전 코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현재도 행정안전부에 어떻게 하면 안전 코딩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서 준수를 하게 되어 있고 국방부도 물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의 높은 보안 수준을 고려하면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네.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그런 시스템들, 무기체계 다 포함해서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할 때 이것이 또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거나 이래서는 좀 안 되니까 또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서는 네.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황을 부품 수준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부품이 한 1,000개 가까이 들어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폰을 살 때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뭔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소스코드 단까지 파악하고 관리하고 뭔가 보안의 위협은 없는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질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방부나 군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앞서 언급했던 민간과의 협력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전문적인 조직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 박사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자주 실장님 뵙고 좀 그런 보안점 좀 거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뭐 메모 잘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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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올해 기조실의 이제 주요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예산입니다. 실장님. 예. 국방개혁 2.0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방 예산 확보와 운영 계획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 교수님. 네. 올해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 네. 작년에 50조 원 시대를 개막했고요. 예. 올해는 약 53조 아닙니까? 작년도에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를 했고 금년도에 국방 예산은 52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력 운영비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를 해서 네. 예산이 3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 소요,
군수시설 대비태세 소요, 교육훈련 예비군 소요, 장병 사기 복지 향상 소요들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주둔지 해강한 경계태세 대비 소요와 4차 산업혁명 소요 그리고 코로나 등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소요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한 약 17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무기체계 F-35A 등이 전력화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연부액 조정상 일정 부분 증가율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전작권 전환, 북핵 미사일 대응 소요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고 특히 그 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R&D 예산을 4조 3천억 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해서는 이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네. 하지만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매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제 그 국방 개그맨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방력 건설은 좀 먼 미래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나라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국방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2.4%를 지출했는데 같은 해 미국이 3.1%, 러시아가 2.9%, 영국도 2% 수준이고요. 네. 절대 기준으로는 2019년에 우리가 425억 불을 지출했는데 일본,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480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수준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500억 달러 훨씬 넘기고 있고요. 좀 또 다른 곳으로 가보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경우에는 GDP 대비 5.8%, 그리고 해양 국가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임에도 GDP 대비 3%,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GDP 대비 1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국방비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위협의 강도에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국방비를 지출할 때는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인력 양성에도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규모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 규모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방비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민간 부문의 교육 분야도 또 과학기술 투자도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북핵이나 미사일, 해상교통로, 해외 파병 이런 아주 거시적인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도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1년 예산에도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전력 확충, 아까도 말씀하신 인력구조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장병 복지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들이 잘 조화돼서 아주 최적화된 예산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국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고려를 해서 국방비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장기적인 투자가 되고 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이건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또 이제 예산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초에는 예산이 얼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말에 이게 돈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행여나 뭐 조금 약간 뭐 얼마를 썼는지 이 정산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공공기관은 어느 나라나 예산 집행률이 정책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네. 근데 2019년 기준으로 국방부의 예산 집행률이 96.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 대비 0.5% 상승한 것이고요.
또 전 그 중에 부분을 이루는 방사청 부분은 그 전년 대비 2.6%가 상승해서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또 괄목할 만한 것은 2015년 이후에 국방부의 예산 집행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국방 분야가 아닌 비국방 분야 일반 행정기관 또 그리고 소규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년 살림살이를 하고 나면 연말에 불용액 예산 미집행률이 2%에서 3%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국방부의 예산 규모를 보면 21년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 정부 예산의 9.48%로 매우 크고 거의 10분의 1이죠. 그다음에 집행 항목의 다양성과 복합성 면에서는 다른 부처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한 상황 하에서도 국방부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97%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미집행률과 불용액, 불용률 또 이월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저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방부랑 방사청 그리고 각 군의 예산 집행 노력도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국방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역시 적정 수준의 집행률 제고 매우 중요한데 일단 국방부 성적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도요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실장님? 예,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전년도와 준하는 96.6%의 집행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절차를 충분히 점검을 하고 예. 사전준비를 해서 집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네. 이러한 긴급 예산들이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국방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전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작년에 준하는 오히려 더 좀 집행률을 높여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핵심 주요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잘 척척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짐과 당부도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해주십시오. 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국방부의 살림 전반적인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편성의 고도화도 하셨고 아까 집행률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예. 또 거기에 비례해서 그 새로운 안보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정책의 효과성을 둘 다 달성하시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순 박사님. 개인적으로 국방 분야 키워드는 네. 저는 그 우월한 유전자를 상징하는 슈퍼 DN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DNA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입니다. S는 이제 국방에서 중요한 보안이죠. 시큐리티 보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국방의 데이터 댐을 잘 건설해서 데이터 댐에 있는 그런 물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 데이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보안에 대한 그 망토를 가지고 둘러싸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정보화의 개념이 최근에 지능 정보화나 디지털 개념으로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 디지털화 지능 정보화 개념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021년이 그런 슈퍼 DNA 기술로 국방을 디지털화하고 지능화하는 그런 원년 될 수 있도록 네. 국방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국방 일원이다 보니까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획조정실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방부 내외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계획 2.0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적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이버 방어 태세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실장님, 네. 잠깐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국방 포커스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획조정 실장님이시니까 자, 2021 대한민국 국방은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2021년 대한민국 국방은 소통이다. 아, 소통으로 갑니다. 예, 좋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방부 기획조정실, 국방부의 핵심 부서이자 정말 살림을 도맡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계획들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구현을 위해 2021 기획조정실의 핵심 주요 추진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집 국방포커스 두 번째 시간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이제 우리 군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모병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영재 씨, 걱정하세요. 우리 군은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 군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요? 바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2021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